희망나? 희망 없으면 기억이 어, 동쪽이란 말이 기억이 안 나? 어허, 나는 문제죠. 고민되네요. 자, 그래서 should one 셔플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돈 빌릴 거니? 누가 다? 유에 바로가 뭔 뜻이에요? 바로의 뜻은 빌리다. 무슨 시니까 이런 거 필요 없죠. 잘 알고 있네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Will you borrow?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Why will you borrow some? I want some money. 머니 이런 거쓸줄 압니까? 알아야 됩니다.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대답이 뭐였더라? 그렇죠. 내가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어서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I want. 아이스크림. 오, 있습니까? 오케이. Want의 뜻은 그렇죠. 하다시에요. 그럼 I want의 뜻은 그럼 because I want의 뜻은 그렇죠. 오. Buy some 아이스크림은 그렇죠. 근데 얘가 무슨 시인데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투를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뀐다. 여기서는 그렇죠.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it 됐습니까? 이렇게 긴게 어유 이렇게 긴게 그걸 원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다음 너뭐 하고 있니? 바로 갈까요? 예. 그렇죠. 무엇을, what,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Okay.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폭발인가 봐. Okay.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be 동사죠. 오케이. Okay. 훌륭합니다. 어, 뭐야?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 난 설거지 하고 있어. 그렇죠. I am washing the 접시들. 접시들. 오케이. 이런 기억나야 돼요. 개인들 좀 어떻게 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나는 걷는 중이다면. 그렇죠. I am walking. 난 피자 만드는 중이다. I'm making pizza.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였더라? I am washing the dishes. 이상하게 바로 나왔네. 자, 그 다음. 제가, 걔를 얼마나 자주 목욕시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누가 다? 자, wash. 그래서 wash의 뜻이 뭐니까? 씻다니까. I wash의 뜻은? 나는 씻다. 저는 그렇죠. 씻다. 그렇죠.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될 누가 다는? 오케이. 이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표현인 것 같고. 자, 이거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밑에 거 나는 씻는 하다시인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다시에다 뭘 뿌려줘야 돼? 양념을 뿌려줘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I should wash죠. 그럼 묻는 말. 그렇죠. Should I wash? 자, 이걸 왜 선생님이 중요하게 자꾸 얘기했냐? 만약에 진효가 얘기했던 I wash였다면 이거에 묻는 말은 뭐예요? I wash를 묻는 말을 바꾸면 wash의 뜻이 뭐예요?
무슨 씨예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래. 그래서 I was를 묻는 말로 바꾸면? 그래. 다르잖아, 완전히. 이네개 보여요, 이거. I was, do I was, I should was, should I was. 규칙이 달라지잖아, 규칙이. 그래서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이거 해볼까? 나는 씻는 중이다는 뭐야? I am washing. 그러면 I am washing을 묻는 말 만들어서 내가 씻고 있는 중인가? 하고 싶으면? 그래, am I washing? 그래서 문장의 종류가 뭐? 비동사, 하다시, 그리고 양념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을 완성시킬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How often How often my dog 되겠죠? 제가 개를 얼마나 자주 씻겨줘야 됩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씻겨줘야 된대죠. 오케이, I should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씻겨야 돼요? 라고 네가 물었으면 상대방이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줘야지 이러지 않나요? You should wash. 예, 안만 길어봤자 알아요. 안만 길어봤자. You should wash it. 그렇지? Once a week.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Once week이 아니에요. Once a week. Once가 무슨 뜻이야? Once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그럼 week는 주고요. 주는 셀수 있어 없어? 주말? 주말. 옛다 주말. 위켄드가 왜 주말이냐? 위크가 한 주고요. 엔드가 끝이야. 한 주의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말. 주말이 아니고 그냥 주. 근데 몇 주? 몇 주? 한 주. 그렇습니까? Okay.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래서 개 목욕 얼마나 자주 시켜줘야 되는지 묻고 답해 보세요.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렇지.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Once a week 이런 거 통째로 익혀둬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그거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오케이. 자, arrive의 뜻이 뭐예요? 아니, arrive의 뜻이 뭔지 좀 얘기를 해줘봐. 그래. You should arrive. 넌 도착해야만 한단대요? 오케이. 보내다가 와야 될 거야. 보내다. 보내다 뭐예요?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 한다. Okay. It 뭐 대신 왔는지 기억납니까? It이 뭐 대신 왔는지 기억나요? 자, 이거 뭐 네가 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묻죠. 내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주소로 보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니까?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o this addres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아니, 새 대화를 상상해봐, 대화를. 뭐가 뭐라고 물었더니, 이 주소로 보내야 돼. 이런 거잖아. 뭐라고 물어?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돼요? 너이 주소로 보내야 돼. 제가 그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그래. 왜요? 왜? Should I Should I send? 아이고, 뭐야. I send. 수고했어요. 오, 한별이 오늘 되게 잘했어. 짱. 안녕하세요. Where should I send? 그렇지. 선생님, 맞든 틀리든 발음하라 그랬지. This letter. 그렇습니까? 제가 이 편지, 그러면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랬더니,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인데요. 오케이, 됐어요.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look for는 무슨 뜻인데? look for는 무슨 뜻인데? 찾다인데 looking for 했으니까 무슨 뜻 됐고? 중인 무슨 시 됐으니까? 됐으니까 be 동사 들어갔죠.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생각하고 있어. 쉬우. 그렇지. 맞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How?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Can I help you? 맞습니까? 잠깐만요. 쉬우. 요거 선수. 자, 이거 읽으면 뭘까? 그렇지. 점프를 네가 배웠어. 영어로 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쓸수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오늘 알파벳 쓰기 연습장은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거하고 좀 달라. 이걸 영어로 넣어야 돼요? 그래. 뭐가 다르지? 지금까지 네가 받았던 거랑? 이거 따라 적는 그쵸. 따라 적는 게 없죠. 알겠습니까? 뭔 소린지? 쓸수 있는 데까지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뭐요?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그들은 여기에 3시 정작에 도착할 거예요. 에이, will, arrive here. Around here, four, three o'clock hours. 난리 났네요. 그냥 3시간 동안이란 표현하고 뭐 3시 전가하고 막 섞어놨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했죠. 3시 정각에 at 3 o'clock. 3시간 동안 for 3 hours. 한국의 동쪽에 in the east of Korea 이런 통째로 익힐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3시 정각에 at 3 o'clock. 오케이.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공부를 얘가 해야 되는 거야. 얘가 3시 정각에 at 3 o'clock. 3시 정각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여기 3시 정각에 도착할 겁니다.
here at 3 o'clock. At 3 o'clock.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죠? At 3 o'clock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렇죠. 근데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when 대신에 뭘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야? 구미죠.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애트리어플럭과 짝이 되는 그들은 구미에 몇 시 도착할 거예요? 그들은 여기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이런 대화 아닐까요? 아, 누가 친척들이 온대. 어? 친척들이 온다는데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어? 뭐, 네 친척들 뭐 두 명만 이름 대봐. 네? 어, 구미에 없는 친척 두 명 이름 대봐. 몰라? 그래, 하여튼 그래. 어? 박땡땡이하고 박똥똥이하고 어? 걔들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거예요? 물었더니 아 3시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대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혁이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Will they arrive? 몇 시에 그들이 도착할 건가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아따 오래 걸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지 묻고 3시에 도착한다고 대답해 보세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그랬더니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Okay,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Okay, 그래서